회사까지 못 가고 이러면 뭔 일이야 이거. 아, 책임져 나오시라 그래요. 열어드려요 이런 분들은. 직장이 열하시잖아. 아, 직장이지 뭐 막 직장까지 막으면 어떡하면 직장까지. 아, 책임져 나오시. 직장이 열하시는데 어떻게 안 보내줍니까? 대한민국 경찰 이거 와이카입니까 이거? 시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면 안 된다 하든지. 왜 대답이 없이 그냥 쌩깝니까? 날 회사 가는지 내가 더 가는지야. 결정할 수 있어요 아저씨가. 따라가가. 제가 결정할 수 지금 할 수 없어요. 물어보고 뒤를. 아니 너 왜 막냐고 그러면 이것도 뭐 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따라 내가 확인해서 보내줄 이동 수단도 지금 우리한테 지금 없어가지고 제 가날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고. 나도 관계자 때 관계자. 여기 있네 지금. 아니 차를 대야지 가자. 차는 못 댔어. 차는 절대 안 보내주고. 저 차 여기 못 댔다. 아. 넘어가. 있습니까 저기야? 해제하십시오. 해제할까요? 싸우자고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며 성주김천 주민과 우리 원불교도들 그리고 평안을 사랑하는 많은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불법 사도 철거시키자! 불법 사도 철거시키자! 26일 자정을 넘기자마자 오늘 중에 사대가 배치된다는 뉴스 속보로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곧바로 긴급히 마을 도로에 나와 사항을 대비했습니다. 1시 50분경 사드 장비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원불교 교무님들 도로에 앉아 평화집회 시작을 하였고 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길을 막느냐고 비키라고 절규한 할머니들을 좁은 공간에 남자 경찰들이 방패로 밀어내고 사지를 들고 옮기는 등 폭력적인 대응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에 세워놓은 차량들도 모두 견인, 일부는 유리창도 깨고 견인해갔습니다. 3시 30분 미사에 참여하시는 신부님들을 경찰이 막고 미사를 물리적으로 강제 중단시켜 미사와 제구 등을 빼앗겼습니다. 진박교 쪽에서는 7분의 교무님들이 경찰에 고착된 채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서장님하고 경찰서 약속 잡는 거예요. 오늘 10시로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통화 봐 한대요. 빨리 그냥 하라고요.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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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선생님. 몇 시로 잡히나 저한테 알려주시라고요. 네. 서장님, 연락 네. 약속이 몇 시인가. 지난번에는 미리 약속 안 해서 안 계셨다며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네. 5시간. 네. 몇 시로 잡았나요? 오늘은 일단 면담이 어렵다 하시는데요. 오늘 어려우면 내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거 지금 잡으라고 한 거지. 내가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어? 일단은 그러면 그거 저 오늘 그 박희주 씨 그 부분을 일단 노력해보고 노력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어? 구미 경찰서에 가서 빼줘야지. 지금 사람이 들어갔는데 성주 경찰서에서 여기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 노력이라는 것이 오늘 내 아니면 뭐 한 시간 내 그런 약속이 있어야죠. 노력은 누구나 다 해요.
노력 열심히 해도 공부 꼼지 않으면 꼴찌 합니다. 어?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 결과 없는 그런 노력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시죠. 두개 먹을게요. 아까 공이 이제 꼭 떴다 하더라. 나도 아까.